주말에 우리 미아님이 하는 업무? 업무 아닌데. 우리 미아님의 취미 생활 중에 하나가요. 제가 삽목을 해놓으면 그 중에 뿌리가 나온 아이들을 이렇게 골라서 놓고 가요. 결국 저한테는 주중에 숙제가 되겠죠? 이 아이들 전부 다 정식을 해놓으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제가 얘들을 정식을 하려고 합니다. 어우, 막 요즘 애들 너무 잘 크지 않아요? 그냥 삽목을 했는데도 그냥 너무 많이 커가지고 얘들을 제대로 그냥 처음부터 그냥 멍팥에다 심어도 될 아이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8호분에 한번 옮겨가서 갈 애들이 있고 해서 오늘 그 분류 작업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일주일 전 영상이었을 거예요. 그때 요렇게 뿌띠멍팥에 있는 아이들을 바로 이렇게 멍팥으로 옮긴 경우와 그렇지 않고 9cm 화분에 이렇게 옮긴 경우를 두 가지를 놓고 비교를 한다고 그때 영상 끝머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요. 얘 지금 필수잼이고, 그때 뿌띠에서 이렇게 10cm, 이게 10cm였구나. 10cm 화분으로 옮겨온 아이. 아무렇지도 않죠?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큰 듯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멍팥으로 옮겨온 아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확실히 큰데 들어온 아이가 조금 더큰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꽃대도 이렇게 물고 있고, 뭔가 더잘 자라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때처럼 잘 자란 아이들, 일단, 삽목을 했는데 좀 크다 싶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멍팥으로 옮겨주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또 9cm 화분으로 옮겨주는 걸로. 아까 8cm라고 했는데, 지금 방금 보니까 10cm를 보니까요, 8cm는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분류부터 먼저 하도록 해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얘는 그래도 9cm 화분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쪽에 있고. 그리고 얘는 그냥 멍팥에 들어가도 될것 같고요. 자, 얘도 보고요. 뿌리들이 진짜 실하죠. 샬롯 하늘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얘도, 글쎄, 얘랑 거의 비슷하죠. 9cm로 가고. 얘는 눈꽃 설렘.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멍팥으로 가도 될것 같아요. 짱짱하잖아요. 짱짱한 아이들. 그리고 얘는, AY, 패션 매직이구나. 패션 매직 같은 경우는 뿌리를 볼게요. 뿌리 상태가, 밑에 한 바퀴 벌써 돌았어요. 한참 돌았네. 그러면 얘도 멍팥으로 넘겨주고요. 얘는 좀 작아요. 얘는 같은 패션 매직이라도 작은 애라서 9cm로 가고. 송 블랙현? 얘 뿌리 나왔다. 송 블랙현 기다리시던 분들, 보시면, 와! 저기다 가지러 가야지! 막 이러시겠는데? 얘는 좀더 작아서 8cm로 가야 될것 같아요. 8cm로 가고. 얘도 8cm로 가고, 다 8cm 아이들이 이쪽에 있네. 8cm짜리는 이쪽에 담아서 가야 될것 같아요. 8cm 아이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이렇게 자그마한 아이들 있죠. 그리고 얘는 좀 커서 9cm로 가도 될것 같고요. 얘는 지금 뿌리 상태를 보고, 그냥 별빛 샤샤 골드인데, 얘는 그냥 멍팥으로 가도 될것 같아요. 멍팥으로 가도 될것 같아. 그리고 얘는 이렇게 물든 아이들 있잖아요. 이게 파장이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보르놀룸이구나. 보르놀룸이라고 한다면 얘도 9cm짜리로 가고요. 꼽혔네. 빌스잼. 얘랑 똑같다. 얘랑 거의 같은 시기 했어요. 근데 확실히 화분 옮겨주고 나니까 빨리 크네요. 빨리 커. 꽃을 달고 있어서 좀 늦은 건가? 그런 걸 수도 있죠. 그런 걸 수도 있는 거죠. 얘도 9cm로 가고. 자, 얘도 블랙맘바 같은 경우는 물 조금 잘못 주면 안 되니까 자, 9cm. 그리고 얘는 뿌리 상태를 봐야 되겠어요. 뿌리 상태, 왜냐 뿌리 상태를 본다는 건 멍팥으로 바로 가려고 하는 아이겠죠? 자, 너도 이쪽으로 가고. 얘는 시리 루나인데요. 뿌리가, 아이고, 안 갈아주면 안 되겠다. 근데 이게 불과 한 일주일 사이에요. 저번 주까지는 안 보여서 안 나왔던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주일 사이에. 대단해. 그리고 이제, 로지머니 됐네. 로지머니 벌써 됐어요. 그런데 이 리갈 제라늄의 특징이요. 뭐냐면, 이렇게 뿌리들이 얇아요. 그래서 리갈 제라늄을 제가 삽목용 전용토에서 했을 때잘못 봤던, 몇 달이 지나도 그냥 냅둬서 말려서 죽인 상황이 되는, 왜냐하면 영양분이 없잖아요. 삽목용 전용토에. 근데 얘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피트모스 상토 같은 경우는 영양분이 있어서 더 있어도 상관이 없어서 그 안에서 계속 성장을 했었거든요. 아무튼, 뭐 이래저래로, 피트모스 상토에서 뿌리도 잘 보이네요. 그리고 얘는 로프스타인데, 몽둥이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자랐죠. 로프스타 같은 경우는 얘도 8cm.
그리고 아이고 라빈 지젤이 아주 짱짱하게 정말 잘 컸어요. 얘도 그냥 멍팥으로 바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이 빨리 자라가지고 굳이 작은 데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더라고요. 아 너무 귀엽다. 얘 이름이 알피네. 어 알피네네. 어우 너무 귀엽다. 어 브룩사이드 베티도 지금 이렇게 있는데 얘는 9cm로 갈까 말까 잠깐만요. 뿌리 상태는 9cm 가도 될 것 같고 어 9cm 가도 될 것 같아요. 9cm로 가는 걸로 하고요. 자 그 다음 반도 또 볼게요. 자 얘는 로프스타네. 얘도 로프스타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멍팥으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얘도 멍팥으로 그냥 가도 될 거냐 잠깐만요. 뿌리가 완전 실하지는 않아요. 오렌지 크림이네. 근데 얘가 워낙에 자람새가 좋아서 얘도 멍팥으로 잠깐만. 근데 흙이 많이 말랐었구나. 왜냐면 이렇게 만졌을 때 이렇게 짱짱한 느낌이 아니라 약간은 시들은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얘 좀 불안해요. 얘 너 9cm로 가라. 불안할 때는 작게 가는 게 좋아요. 자, 얘는 8cm. 잎이 하나 크게 달려서 그런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큰 애는 아니에요. 오우, 얘는 진짜 멍팥으로 가야 되겠다. 오, 진짜 잘 자랐는데요? 진짜 잘 자랐어요. 그러니까 뿌리는 지금 현재 여기 하나만 달랑 보이지만, 워낙에 풍채가 좋아요, 풍채가. 넌 여기 있고. 너 좀 보자. 너는 이름이 뭐니? 레드벨벳. 레드벨벳이구나. 오, 상태가 좋은데요, 얘도. 얘 상태가 좋은데? 심지어 여기 흙이 비어서 공중에 떴어요. 뿌리가. 아하. 그래, 넌 이쪽으로 가자. 상태가 좋다. 얜 당연히 이쪽이겠죠. 너무 크네요. 너무 커. 아주 너무 커. 지엘 수지 않나. 얘도 그냥 이쪽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얘는 9cm인 것 같고요. 얘가 브라이언 웨스트인데 상태도 좋고 얘는 멍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얘는 백지스 파이널인데 얘는 9cm. 제가 그동안 좀 평소보다 늦게 정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일들이 많아서 늦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좀 시기가 지난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해요. 그런데 그래도 상관이 없었던 게 얘가 페트무스 상토잖아요. 영양분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또 그걸 믿고 제가 또 게으름을 피웠던 것도 사실이고요. 자, 백지스 파이널이 너? 너도 멍팥 팀에 끼자. 자, 이쪽 끼고. 그리고 블루밍 샤워시 됐네. 오메, 블루밍 샤워시 됐는데요. 얘 참 애매한 사이즈다. 너 9cm 그냥 가자. 그리고 하늘 AY. 미치도록 크랜데 미치도록 뿌리가 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으로 가야 되겠지요. 자, 얘는 또송빛이 됐구나. 또송빛. 얘는 그냥 멍팥으로 가도 될 것 같아요. 너는 이쪽으로 가고 이름이 레드램블러. 레드램블러. 쬐끄만 애들 꽂은 거예요. 진짜 코딱지만한 애들 꽂아가지고 된 애들이거든요. 얘도 레드램블러. 그리고 너는 레드벨벳. 너도 이쪽으로 들어가도 되겠다. 야, 너도 야 상태가 좋은데. 잠깐, 근데 뿌리 상태 뿌리를 봐야죠. 뿌리 상태도 좋아요. 아 그래, 너 이쪽으로 가. 너 이쪽으로 가. 그리고 또송빛 얘는 좀 작으니까 이쪽으로 가고요. 9cm 가도 되는데. 그래, 넌 9cm로 가자. 9cm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얘는 블루밍 샤벗인데요. 얘 그냥 이쪽 가도 될 것 같은데요. 가도 될 것 같아. 무슨 기준이냐고요? 제 기준이에요. 조울 아리아가 타종이, 그러니까 조울 아리아가 나올지 뭘지 몰라요. 근데 얘를 갖다가 고수님하고 같이, 우리 김미숙 고수님하고 같이 가서 분양을 받아왔는데 꽃필 생각을 안 해서 삽목을 하면 될래나 싶어가지고 지금 해봤어요. 근데 어쩔지 모르죠. 자, 넌 9cm로 한번 가보자. 얘가 꽃이 만약에 핀다면 타종을 했는데 꽃이 안 핀다. 그러면 삽목을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요. 자, 그리고 레드램블러. 얘는 덩치는 작아요. 근데 뿌리가 그래서 얘는 이쪽 한번 지켜봐야 되겠어요. 뿌리가 실한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자, 그리고 모네핑크 샤벳. 얘도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몽팟으로. 근데 몽팟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놀자리가 저도 자리가 좀 그래요. 마셔니 오브 뷰트죠. 뷰트도 성공을 했네요. 성공을 했네. 얘는 멍팥으로 가야 돼요. 이 리갈 아이들은 워낙에 자람새가 좋아요. 그래서 그냥 아예
그리고 시리 루나는 그냥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졌네. 너무 커서, 너무 커서. 그리고 저기 큰 애가 또 있어요. 저기 큰 애가 올레오보리? 올레오보리가 그렇게 대형 아닐 텐데, 얘 소형종일 텐데. 오, 얘가 이렇게 크네요. 어메, 세상에. 어, 시리루나 얘는 9cm.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이들들은 거의 다 9cm 아이들이에요. 9cm고 얘가 이름이 뭐니? 어, 송 블랙현이 하나, 또 튼실한 게 하나가 또 있네요. 두 개 나왔다. 아싸. 어, 얘도 9cm 저기 멍팟으로 보내고. 자, 얘도 어, 그레이트 브리셋. 그레이트 브리셋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그 턱니 안 따주거나 뭐 이러면 이렇게 곰팡이가 생기거나 이래요. 제가 안쪽에 카메라를 들고 있어가지고 어, 이렇게 곰팡이 생겼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경우에. 근데 얘도 이쪽으로 옮겨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스윗 로맨스도 이쪽으로 오고, 자, 그리고 너도 순수지음도 너도 이쪽으로 오고. 어, 얘 큰 애가 있었는데, 어, 여기 있다. 아, 아니다. 얘가 큰 애였구나. 시리루나, 시리루나가. 그리고 마션이 오브 뷰트도 이쪽, 얘들은 다 이쪽으로 와야 될 애들. 이쪽으로 와서 프린세스 오브 웨일즈도 하나 됐네요. 아, 그때 막 잡고 나서 우리가 한 달이 좀 넘었죠? 그러니까 벌써 됐네요. 요번에 빠르네. 어, 빠르네요. 자, 이렇게 하면서 대충 분류를 끝냈습니다. 대충 끝냈고, 오늘 비가 와요, 밖에. 그래서 날씨가 흐려가지고, 좀 몸이 쑤시네요. 아유, 정말. 이상하게. 날씨 흐린 건 몸이 먼저 알아. 참 희한하죠? 아유. 얘를 그냥 멍팟으로 원방 옮겨봐야 되겠다. 아까 이거 끝달리네요. 얘 굳이 막 이렇게 중간 거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얘도 그렇고 지금 분류를 하다 보니까 점점 제가 간이 붓고 있어요. 몇 개야 이거 도대체? 아이고, 이걸 다 언제 해 또? 아, 나 정말. 일단 멍팟 옮기는 작업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흙 비율은 제가 그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어, 일단 상토, 일반 상토가 6이라고 한다면 펄라이트가 1, 그리고 얘가 0.5, 그리고 나서 얘는 밥 한 숟가락 정도. 그 정도. 큰 우리 밥 먹는 숟가락 있잖아요. 그거 하나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상토만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한테 그나마 조금 더 좋은 환경. 왜냐하면 실내에 있을 때는 물 빠짐, 환기가 특히나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얀색 펄라이트를 더 섞어주는 거고, 바이오차 같은 경우는 뿌리 내림에 아무래도 도움을 줘요. 우리가 이제 화전민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산을 태워서 거기에다가 식물을 심으면 더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식물밥은 말 그대로 밥을 조금 더 주는 겁니다. 다른 애들보다 좀 더 잘 자라라고 해서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상토만 쓰신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게, 상토 안에는 이 아이들이 한 3개월 정도 살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영양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물을 많이 주고 하면 많이 씻겨 나가겠죠. 그것도 생각을 해서 뭐 이것저것 다 고려해서 생각해보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까지, 그러면 이제 거기 위에다가 이제 이것저것 영양제들 이제 더 뿌려주시고 부어주시고 뭐 이래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런 거 없이 한 3개월 동안에 그냥 물만 줘도 될 만큼, 그렇지만 전 물만 주지는 않아요. 이제 이것저것 목초액이라든가 뭐 내지는 뭐 이렇게 개화촉진제도 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주거든요. 제라핌이 개화촉진제인 거 아시죠? 뭐 그런 것들 섞어서 주면서 와서 보셨을 때 아우 예쁘다 이런 상황. 근데 저는요 진짜 예쁜 상황을 못 봐요. 왜냐면 꽃이 피기도 전에 이미 다 가져가셔가지고 저는 완벽하게 예쁜 모습들을 보는 애들이 몇 개 없어요. 그래도 가져가시고 나서 항상 꽃이 예쁘게 핀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저는 항상 고맙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비벼놨습니다. 자, 비벼놨고요. 좀 더 비벼서 더 완벽하게 비벼주면 좋은데 이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뭐 대충 그냥 해도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제가 다른 것보다 이번 시도는 이렇게 소주컵에다가 뿌리 내린 아이들인데 걔를 이렇게 바로 멍팟에다 심어도 되느냐. 왜냐면 멍팟 자체가 11cm 화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흙량이 얘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요. 그런데 제가 이걸 앞전에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한참 겨울이고 햇볕도 좋고 봄도 되고 막 이런, 어떻게 보면 얘들 입장에서 봤을 땐 제일 좋은 때예요. 그때를 이용해서 손을 줄이자는 거죠. 여기에서 중간에 8cm 화분 거치고 또 거치고 하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 시점에선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지금이 언제냐면 지금이 2월 초입니다.
2월 초 봄이 오기 바로 직전이고 구정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과감한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크게 실패할 확률? 물만 미친 듯이 주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얘들을 그동안 물에 담궈서 키웠잖아요. 그래서 물에 단련된 아이들이다 보니까 흙이 많아지고 물이 여기에 보유한 물이 많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놓고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또 멍판 자체가 요 밑에가 구멍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환기가 잘 돼서 흙이 금방 마르더라고요. 그리고 성장률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맘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프스타예요. 빨간색 장미꽃이 피는 빨간색이라기보다 얘는 빨강에 가까운 짙은 다홍색 그런 애죠. 보른홀름이 빨간색이죠. 그런 아이고요. 금방금방 자라더라고요, 얘도. 그래서 조금 큰 데다가 하는 게 낫겠다 싶었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있으면서도 벌써 덩치를 많이 불려놨어요. 이미 많이 불려놔서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싶어요. 자, 분갈이 할 때는 이 가장자리자리 꼭꼭 눌러주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물이 바깥쪽으로 훅 흘러서 나갈 수가 있거든요. 상토 자체가 이렇게 뭐 밀도가 있는 흙은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자면 애기들 먹는 분유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애기 때 자리 잡는 그런 흙인데, 그러니까 보통 농민들이 이렇게 그 씨를 틔우거나 모종들 키울 때. 그런데 우리는 얘가 이상하리만큼 제라늄이랑 잘 맞아 떨어져요. 물 빠짐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가 키우기에 너무 좋아서 이 상토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애기들이다 보니까 성체가 자라기에는 조금 뭔가 부족함이 좀 있죠. 그래서 크면은 이렇게 옆으로 눕는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도 세워주고 하는데 그래도 제라늄을 키울 때는 이거 이상이 없더라고요. 자, 옆에 묻은 흙들 털어주고요. 이 화장솔이 그렇게 요걸 털어주는데 효과적입니다. 자, 하나 놓고 또 이제 얘도 볼게요. 얘는 더블 핑크 버즈 에그네. 뿌리는 좋아요. 흙을 좀 제법 채워놓고요. 조금 더 해도 되겠다. 조금 더 채워놓고. 아, 얘 지금 방금 위에 보면은 그 이끼가 껴있죠. 요즘 햇빛이 잘 들고 하니까 삽목하는 상황에서 이게 이끼가 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거 껴도 되느냐고. 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분갈이 하실 때 좀 털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대로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에이고, 잎이 하나 떨어졌네. 너무 과격했다. 어차피 날 거니까 뭐 신경 뭐 쓸 거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요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마치 사이즈가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에 처음 얘들 막 삽목했을 때 사이즈, 코딱지만한 막 잎 꽂았을 때 그 사이즈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안 털었구나. 안 털었네. 터는 걸 깜빡했어요. 오늘 이거 다 하려면 진짜 시간 오래 걸릴 텐데 그동안 계속 옆에 계실 건가요? 근데 의외로 이런 영상들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거 지겨울 것 같은데 삽목 영상이나 분갈이 영상 너무 좋다고. 어찌 보면 제가 쫑알거리면서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특별히, 그리고 또 배울 것도 없으신 분들도 많아요.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저 틀리는 거 보려고 그러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마음이 편하대요. 옆에서 누가 쫑알쫑알 해주는 게 그냥 좋대요. 그래서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마음 편하게 제가 틀리든 말든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누군가 하나는 시끄럽게 해줘야 될 것 같은 세상이에요. 워낙에 요즘 말들이 없잖아요, 다들. 그래서 잎도 이걸로 이렇게 털면 그렇게 잘 털어져요. 자, 이렇게 털어졌고요. 근데 가려고 하니까 이쁘지 않나요? 이쁘다. 근데 조금 아쉽다는 건 뭐냐면, 아쉬울 게 아니야. 정확히 가운데 심었는데 얘 잎이 커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쳐진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나 영상 찍고 있는 중. 마셔니 오브 뷰트라고 하는 리갈 제라늄이고요. 우리 청님이 왔어요, 그 사이에. 같이 영상 찍는데 합류하시든가. 뭐,
되나요? 아니요, 그냥 옆에서 말만 거들어주면 돼요. 어디 지금 바깥에 일 보고선 지금 들어왔거든요. 아, 네. 아 참, 이거 레드램 불러. 안고 다뒀다. 그 무조건 그 이름표가 없으면 개똥이가 됩니다. 그래서 개똥이. 개똥이. 아,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개똥이 없나? 그걸 또 개그라고 또 옆에서 아이고 정말 아, 거들으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거들으란 얘기였나? 아유 정말 개똥이 소똥이. 근데 이렇게 큰 데다가 심는 거 보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이게 정식치고는 좀 크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앞전에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선에 맞춰서 이 안쪽 선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이 워낙에 자람새가 좋아가지고 중간에 거쳐서 가면 금방 또 분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심어주는 것도 괜찮고 또 하나는 얘들이 물에 담겨져서 자랐던 애들이잖아요. 삽목할 때 그러다 보니까 물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여름보다는 그 안전하지 않나요? 분갈이가? 훨씬 안전하죠. 아. 지금은 진짜 딱 좋을 때죠. 그러니까 지금. 뭐 약간 크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앞전에 해봤는데 그때 뿌띠 멍팟에서 이 멍팟으로 넘어오는 걸 했는데 애들이 오히려 더 크게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자라는 되겠다. 속도도 빠르고. 빠르도 빨라요. 확실히 빨라요. 그건 빨라요. 예. 네. 자, 얘는 이름이 또송빛. 또송빛 또. 아, 또 이렇게 또 잊어먹었어. 어머. 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흙에다 꽂는 이유가 다시 와서 그냥 바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딴 데다 놓으면 잊어먹더라고요. 자, 또송빛 같은 경우는 뿌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뿌리가 많지는 않아요. 진짜 많지는 않은데 제가 보니까 스텔라 애들이 유난히 물을 좀 많이 먹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단풍 물들은 것 같다. 요즘에가 좀 그럴 때죠. 그러니까 겨울 들면서 그 햇볕이 강해지나 봐요. 자외선이. 이게 자외선이. 이 생장등 불빛 아래에서 약간 탄 거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고 얘들 삽목방은 자연광이 들어오잖아요. 그 자연광도 또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핵 그쪽, 그러니까 창가 쪽 가까운 쪽 아이들이 요 색깔로 많이 변하더라고요. 이쁘네. 이쁘죠? 오늘 이만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9cm분으로도 옮기는 것도 있고 바빠요. 그런데 오늘은 이것만 먼저 해놓고 그리고 내일 하려고요. 아휴 막 너무 많아. 지금 이것만 해도 한 30개가 넘는 것 같은데 30개 다 해놓고 나면 하긴 뭐 100개도 뭐 하루에 그냥 다 하는데 뭐 100개 하루 다 하면 막 몸살 나지 않나? 몸살이요? 몸살은 이미 나 있어요. 지금도 몸이 아파요. 아픈데? 아, 얘 또 안고 잤다. 아픈데 그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아, 얘는 뿌리가 밑으로 이렇게 쫙 와. 돌았네요. 어우 이쁘죠. 와, 제가 뿌리 부심이 되니까요, 진짜. 뿌레니신이 그냥 아주. 근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제가 그 목초액 쓰고 있잖아요, 계속. 지금 이름 바꾸었지, 뿌리 솔솔. 근데 진짜 뿌리 솔솔이라고 이름을 붙일 만큼 뿌리가 잘 나요. 진짜 그건 인정. 아, 그 덕이야? 그 덕이죠. 그 덕. 그러니까 저는 애들 물 줄 때마다 항상 그거 뿌리 솔솔 넣어서 애들 물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잘 나고 튼튼하고. 자. 흙이 확실히 큰 데로 들어가니까 흙이 금방 막 푹푹 줄어드는데요. 평소보다 많이 줄어들어요. 자, 털어주고. 아, 그러니까 참 처음 사이즈 이렇게 딱 보면은 그냥 내가 손이 이렇게 막 크다 딱 하면은 처음에 삽목하는 사이즈인 것 같아요. 딱 삽목할 때 여기다 심는 삽수가 이 정도 사이즈잖아요. 패션 매직이에요 얘는. 이제 9개 했네요. 이제 9개 했어. 아, 아직 멀었어? 예, 멀었어. 8개인데? 6개인데? 6개야? 아직도 멀었네. 더 멀었네. 더 멀었어. 아유, 시리 루나고요. 뿌리가 아까 확인할 때도 그렇지만 뿌리가 참 든실하네요. 자, 이렇게. 와. 아, 너무 예뻐. 너무 콩나물 뿌리같이 생겼네. 응, 콩나물. 진짜 콩나물 뿌리같이 생겼네요. 자, 이렇게 심어주고 들어가는 흙의 양을 생각을 해보면 한 15분 정도밖에, 그러니까 10cm, 지름 10cm 화분에 들어가는 그 정도 흙량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무서워하거나 그래야 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보통은 뭐 정식할 때 연질분 많이 쓰잖아요. 연질분.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서 한번 또 분업을 하고 정식으로 아.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얘가 사는 곳까지 들어가기 전에 한번 거쳐서 가는. 근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했을 땐 노동력 낭비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 거죠. 한복하고 바로 이렇게 오면 얼마나 간단해.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먼저 실험을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이 화분 사이즈가 이제 멍팥이 11cm잖아요. 지름 11cm. 그러다 보니까 그 큰 무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11cm가 나중에 성체가 돼서 도 계속 있는 사이즈니까. 그러니까 유럽 스타일, 유럽도 다 거의 토분 위주로의. 그렇죠. 근데 얘는 토분이 아니잖아요. 아, 토분처럼 보이는. 이제 거의 완벽하게 토분처럼 섞어놔도 하나도 티도 안 나는. 그 대신 곰팡이가 없는 토분. 와, 너무 좋죠. 네. 내년 여름 되면 알겠지. 그렇죠. 내년 여름 되면 알죠. 지금도 사실 실내에 있으니까 곰팡이는. 실질적으로 여름보다는 겨울에 실내로 들어오니까 더 심하죠. 그렇구나. 그런데 지금 그것 때문에들 많이들 토분을 아 이거 계속 써야 되나 이런 생각들 하시죠. 근데 플라스틱 화분이 막 이렇게 보면은 너무 패셔너블해서 안 예쁜데 오히려 이제 눈에 거슬리죠. 꽃보다 더 예쁘면 안 되는데 화분이.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꽃이 돋보일 수 있게끔 하는 그쪽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일부러 디자인도 막분에 맞게 막분처럼 그렇게 이제 밑에를 좀 넓게 이렇게 잡아줬어요. 안정감도 느껴지고 그러니까 봤을 때 꽃이 더 잘 보여요. 이렇게 봤을 때 안정감이 느껴지니까. 라빈 지젤이고요. 라빈 지젤 꽃도 진짜 예쁜데 마치 발레리나의 그 치마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진 아이가 또 이 라빈 지젤이거든요. 이렇게 있을 때는 잘 모르죠. 이렇게 있으면 잘 몰라요. 보통 이렇게 옮겨놓고 네. 꽃 피울 때까지가 한 달 걸리나? 이렇게 옮겨놓고요? 네. 지금 해놓은 게 벌써 폈어요. 지금 저쪽에 있잖아요. 한번 가져와 보시면 저기 보이는 거? 응, 그거.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귀엽죠. 이렇게 벌써 이렇게 된 거예요. 와. 이미 꽃이 피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2주 만에? 그때 내가 얘를 갖다 옮겨놓은 게 한 일주일 정도 됐어요. 일주일 정도. 그 전 그때도 꽃대가 있긴 했지만 이렇게 튼실하고 이렇게 짱짱하게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죠. 와. 그러니까 굳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얘 가면 금방 이렇게 돼요. 사이즈도 보면은 우리가 삽목할 때 삽목 삽수 꽂는 그 정도 사이즈라서 크게 무리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딱 맞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식하고 바로 일주일 있다가 꽃이 핀다. 아니 그 꽃대가 없는데 꽃이 핀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꽃대가 있었죠. 있을 때. 그런데 이제 꽃대가 사그라들거나 뭔가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약간은 걱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런 걱정이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다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래요. 농장에서 키우는 거하고 이렇게 실내에서 키우는 거는 확실히 방법은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작게 키워야 되잖아요. 작게 여러 개. 그러다 보니까 막 비료를 많이 준다거나 막 이런 거보다는 그리고 또 하나는 막 화분도 크게 가는 거고 막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뭔가 적당한 화분에 적당한 게 그 시기를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한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은 너무 크지 않은 종이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세요. 요즘에 인기 있는 게 작은 애들. 은혜란이 이제 그 대표적인 아이인데 은혜란을 찾으시는 그 가격이 싸지는 않아요. 보통 3만 원 하더라고. 3만 원? 3만 원 정도 하는데도 그거를 갖다 그렇게 많이 찾으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실내에서 아주 아담하게 예쁘게 크는 아이들이거든. 그러니까 아담한 사이즈인데 꽃도 예쁘고 막 여러 개가 있으면은 아유 진짜 그렇죠. 볼만하죠. 그러니까 제라늄을 하나를 가지면 또 갖고 싶고 한 게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시간이 또 많이 지나고 있네요. 아 이거 다 온데 이거 다 찍으려면 뭐 내가 보기엔 한 시간 내리 찍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업무량이 좀 있어요. 업무량이 얘가 쟤요? 아니요, 지금 여기서 떨어졌어요. 걔? 걔가? 아, 로프스타. 걔는 아까 로프스타. 여기 떨어졌네. 또 개똥이 될 뻔했네. 아유. 사람이 어떻게 완벽합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래도 뭐 이렇게 딱 생명 만들어놨으면은 그 저기 호족에 올리듯이 이름 만들어 이름 없어지면은 막 호족 순자 말자 막 이렇게 막 이름네. 우리 배짱님들 중에 순자 말자 있다? 죄송합니다. 의외로 옛날에 막 딸 이름들 막 지었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래 그런 거 있어도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 네,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맞죠? 자, 흙이 그새 떨어졌어요. 흙이 떨어졌어. 하는 거 만들어 놓은 게 있었거든요. 아까는 처음에는 보여드리느라고 일부러 제가 하나 해봤고 만들어 놓고 써요. 그렇지 않으면 그 흙량을 감당을 못해요. 멍팥도 더 가져와야 되겠다. 제가 계속 해보다 보니까요. 아, 이거 쉬운 방법이 있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빼잖아요. 빼고 나서 이 멍팥에다가 흙을 여기 선에 맞춰서 이렇게 담아줘요. 그리고 살짝 눌러준 다음에 가운데를 파줘요. 이렇게 파주고 얘를 넣고 그리고 나서 흙을 옆에 살짝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준 상태에서 여기를 잡아요. 잡듯이 하면서 손가락을 넣어서 가장자리를 꼭꼭꼭 이렇게 눌러주면서 정리를 해주시니까 금방금방 끝나네요. 이렇게 하면 진짜 하루에 100개도 그냥 하겠구나. 보다 보니까 분업을 해야 될 아이들도 있어서 분업도 좀 하면서 같이 진행을 해볼까 해요. 너무 오랫동안 안 해가지고 찰리고요. 제 거 제라늄들이 뿌리 좋은 건 이제 다 아시죠? 예, 뿌리가 이렇게 꽉 차도록. 정말 쳐다보지도 않고 많으니까 그렇게 신경이 잘 안 써져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 멍팥으로 바로 옮기려고 하는 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중간에 한번 옮기고 아이고 일이 너무 많아. 지금 시기에는 이렇게 꽃을 달고 있어도 연탄가리를 해도 여름처럼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바로 그냥 뿌리 내리고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리고 꽃도 잘 피고. 왜냐하면 흙에 영양분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잘 피더라고요. 흙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갑니다. 진짜 화분이 제가 보기에는 50개 정도 갈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50개? 50개까지도 아니고요. 한 30개 정도면은 제가 보고 50리터짜리 상토 하나 정도는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장난이 아니네요. 흙량이 정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분갈이 해보다 보면 정말 많이 들어가는구나 이런 거 아세요. 아직도 이 핀을 꽂고 있죠. 아직도 애기였을 때 쭈쭈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그 뭐냐 젖꼭지 물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금방 이렇게 자랐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이거는요 행복마리님 거예요. 프린세스 오브 웨일즈. 왜냐하면 그날 작업을 같이 하다가 행복마리님이 가지기로 하신 겁니다. 제가 여기다가 오늘 넣어놓을게요. 행복마리님 보고 계시죠? 금방 클 거예요. 얘들은 워낙에 진짜 잘 자라가지고 쑥쑥 자라요. 그냥 쑥쑥 자라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빨리 자란다고 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베란다가 좁은데 이 녀석들이 차지하는 범위가 너무 넓거든요. 그런데 피는 꽃이 너무 예뻐서 또 놓칠 수가 없어요. 또 그런 애가 또 옵니다. 마지막 이제 더 라스트 블루밍 셔벗입니다. 어디 굴러다니다 얘들 이제서 나타난 거예요. 본래는 진작에 됐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됐어요. 제가 철칙처럼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있죠. 여기 순 닿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흙이 안 닿게 해줘요. 그래야지만 무르질 않아요. 여기가 물이 닿아서 그러면 거기서부터 무르기 시작을 하거든요. 좀 과하다 싶을 때는 이렇게 좀 덜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가 물이 묻으면 반드시 무르고 말더라고요. 자, 여기까지가 라스트. 아휴, 오늘 작업을 끝냈습니다. 몇 개야? 저게 한 판에요. 3, 40이 12개씩이네요. 12개씩 해서 3개니까 36개. 오늘 지금 36개 줄행랑? 36개의 화분을 지금 분갈이를 이렇게 해놨고요. 이제 정식을 한 거죠. 정식을 했고, 그 옆에는 이제 아까 분업을 한 것도 이렇게 놔뒀어요. 이제 얘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고, 저는 오늘부터 우선 물을 주려고 해요. 아까 이제 좀 말려놨었거든요. 제가 그걸 하려고 말려놨던 아이들이라 물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여기에 있는 하나를 들어대고, 이렇게 물을 줍니다. 전주 바가지로 줘요. 이렇게 저면관수로. 이렇게 저면관수로 주는 이유가 뭐냐면,
뿌리를 밑으로 돌게 하려고 해요. 밑에 물이 있어서 얘들이 물을 먹으러 밑으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는 작업들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 약간 위로 올라왔죠? 구멍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온 이 상태로 해서 물을 줍니다. 이렇게 한 바가지 정도면 초기에는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오늘은 그냥 물맛만 보여주는 때거든요. 자, 이쪽 아이도 목초액탄 물이에요. 네, 목초액탄 물이에요. 뭐 저는 항상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마지막 얘까지 딱 올려주고 이 물 금방 먹어요. 금방 먹고요. 와, 5분도 안 돼서 벌써 다 빨아먹어버렸네요. 이렇다니까요. 아, 금방 빨아먹어버려요. 물을 줘봐야 그렇게 오래 안 가요. 왜냐하면 얘들이 덩치가 있잖아요. 덩치가 있고 그동안 말라있던 흙이기 때문에 더 빨리 빨아먹고요. 그런데 이 이상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상 갔을 경우에는 뿌리가 약간이라도 흔들렸을 텐데 거기에 염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내일 정도 한 번 더 주시는 그런 상황도 괜찮아요. 저는 다른 것보다 선풍기 꼭 틀어줘요. 꼭 틀어주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이렇게 분갈이를 하고 나면 항상 이렇게 한번 말리는 작업들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내일 또 재밌는 내용 가지고 또다시 찾아올게요. 우리 내일 또 봐요.